안녕하세요. 명언아가쌤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연필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그리는 연필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도형들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세모, 즉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네모,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. 세 번째는 동그라미 원을 그릴 건데,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서 반원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. 그건 이 동그라미에서 반절만 그린다는 뜻이에요. 반원이라는 건 반절짜리 원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릴 거예요. 네 번째, 물결문이라는 말을 사용할 건데요. 그건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물결문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. 그럼 이제 연필을 천천히 그려볼게요.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. 우리가 잡고 있는 연필을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려봐요. 첫 번째, 세모를 그려줄 거예요. 세모를 끝이 뾰족하게 그려주세요. 연필의 끝부분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연필심이 있는 부분을 물결무늬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. 이제 이 끝부분에 다시 물결 무늬를 그려줄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이렇게 끊어서 그렸다면 괜찮아요. 여기 부분을 이어주면 돼요.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긴 사각형을 그려주세요. 난긴 연필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길게 그리면 되고, 저는 짧은 연필을 그리고 싶어요 라는 친구는 짧게 그려줘도 돼요. 그 다음, 선생님, 저는 여기 끝에 지우개가 달린 걸 그리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 끝부분에 네모를 하나 더 그려주고, 반원을 하나 그려주세요. 이제 모양을 조금 더 꾸며줄 거예요. 여기에서 모양을 꾸며줄 때 이렇게 선을 그려서 꾸며줘도 좋아요. 연필이 모두 완성되었어요. 이 연필을 색칠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색칠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색칠해 주세요.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요. 연필의 끝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했고요. 이렇게 나무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갈색으로 칠해줬어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칠해줬어요. 지우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줬어요.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하늘색으로 꾸며줄게요. 이렇게 연필을 그려봤어요. 내가 그린 그림 옆에 글씨를 쓸 때는 반듯하게 써주는 연습을 해봐요. 그럼 함께 그려볼까요?